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정화하는 도구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선민 신앙의 버팀목이던 성전 없이 다윗 계열의 왕 없이 예루살렘 땅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의미처럼 마치 세상에 팽개쳐진 백성같이 그러나 언약의 말씀만 의지하여 사는 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있는 바벨론 성읍은 내가 인도하여 구별한 곳이다. 너희는 그 성읍 백성을 위하여, 그 성읍 위정자를 위하여, 그 성읍 평안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그 성읍과 그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 바벨론도 복주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도 평안하고 이스라엘도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과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성전과 인생인 왕과 어떠한 신령한 장소보다 영원하신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대적 바벨론일지라도 주의 뜻대로 그 백성과 그 위정자를 위하고 기도로 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매우 다급하고 절실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에 내 교회, 내 가정, 내 영혼만 위하던 좁아 터진 신앙에서 이제는 주의 뜻대로 교회는 물론 성읍과 나라까지 기도로 품으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사회와 나라와 몸된 교회 위에 주장되고 그러한 일에 겸손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